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 아주 오래된 시골집을 좀 발견했어요. 이 시골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주변 풍경은 이래요. 뭐 여기도 말 그대로 시골인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공장들이 있는 공장하고 창고가 좀 있는 시골이에요. 아, 이 집을 한번 사방팔방에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집들이 이제 공장도 짓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런 집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철거가 돼요. 철거가 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몇 집은 이렇게 좀 뭐랄까 남아있어. 옆에는 이런 식으로 양옥집이 지어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집. 와, 진짜 오래된 집이죠. 굴뚝이 완전 대포굴뚝이네. 와. 이게 뭐 집이 그래도 옛날 시골집이긴 한데 규모가 작은 집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바깥채가 되는 거고요. 바깥채만 하더라도 평수가 뭐 거의 한 25평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안채. 아, 추정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고, 옛날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옆에 새 집, 양옥집이 있으면은, 이 옛날 집의 주인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기도 방금 본 양옥집 주인이 살다가 옆에다 이런 식으로 집을 지었을 확률이 제가 봤을 때 80%는 넘어. 이런 정도 지금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 있다는 거는 땅 주인이 갔다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옆집 양옥집이야 뭐 인천 서울 대도시에서도 보는 거니까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보죠. 옛날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로 안채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딱 안쪽에 있는지 이건 잘안 보여. 안채가 보여봤자 안채는 어떻게 보면 좀 바깥에서 봤을 때 왜소해 보여. 요 바깥채가 집은 좀 품위가 나네. 세월의 포스도 느껴지고 좀 품위도 있고. 이거는 보니까 옆에 부속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쌀 창고 같아. 화장실은 아니에요. 화장실 저기 턱이 높지 않거든요. 쌀 창고, 곡식 창고. 그랬을 것 같고 어쨌든 요걸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죠. 아, 집이 진짜 멋있다. 이 정도면 옛날에는 시트 집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잘 사는 집이에요. 중산층 중에서 여유가 있는 집. 계속 보게 되네. 요거는 추정해 봤을 때는 초가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추정해 봤을 때는 이거는 기와집이었을 것 같아. 기와집, 조선시대 기와집이었다가 오래되면은 아무리 기와가 멋있어요. 기와가 당연히 세트보다는 훨씬 비싸죠. 이게 세트 지붕인데 기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조선시대의 멋진 기와라 하더라도 비가 샌다 이거죠. 100년씩 지났으면은 세트 지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지붕은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된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기와에서 세트 지붕으로 바꿨다는 거는 참 표현하자면은 멋은 없죠. 근데 세트 지붕 집이 옛날 집의 상징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제 영상에는 세트 지붕하고 양철 지붕이 좀 많이 나와요. 예, 이거 보세요. 이 벽체들. 옛날 창문이죠. 집이 잘 살아도 뭐 옛날에 유리가 귀하니까 아마 이 집은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말기 때 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봐요. 걸음. 퇴비. 걸음. 문짝 크죠. 이리 오너라 문짝. 예,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흙벽이 그대로 남아있죠. 집의 뼈대. 아쉬운 거는 열쇠가 잠겨있고, 개구멍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다 차단이야. 참 크게 아쉽네. 근처에 이런 식으로 공장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거다 없었어요. 없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수도권하고 가까운 시골에는 싸잖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대여비, 아니, 뭐야, 임대료도 싸고, 토지값도 싸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시골에, 요즘에, 수도권 근처에는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이 집이 참 재밌네요. 그래도 어쨌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은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